딸보다 건강한 관절을 가진 80대 어머니의 비결은 무엇일까? 어머님의 비법이 나오셨어요. 드디어. 야, 6.5, 7.5의 비법이 나옵니다, 이제. 15,000 복. 좋은 공원도 많고,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같이 걸어드리려고. 근데 뭐 엄마가 더 저보다 더 잘 걸으시니까. 저봐, 너무 똑바로 건강하게 걸어가시고. 많이 걸었다. 노력도 많이 했죠. 조금만 더 걸어. 아니, 카페 가서 음료수, 차가운 음료수를 더 끊고 만보 채우자. 아이고, 저희 엄마는 파 한 단 사러 경동시장까지 가세요. 경동시장? 그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 한 단 사갖고 여기 오시고 이럴 정도로. 시장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. 그래서 엄마가 많이 걸으시는 것 같아요. 걷는 비법이 있으세요? 걷는 비법은 있죠. 우선 등을 펴고 걸어야 돼. 등을 펴고. 어깨를 뒤로 조금 제치고. 자, 이거 이제 주의사항인 거죠? 이렇게 해야지 좋다. 눈은 약간 높이. 약간 로봇 같은데요? 그 공항에서 안내하는 로봇 있잖아요.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걸어라 뭐 그런 거겠죠. 저는 젊을 때 자전거도 많이 탔습니다. 자전거? 예. 참해? 저희 엄마랑 하는 일이라고는 항상 운동과 장 보는 거. 얘가 맨날 어머 시장 받아줘. 가져요, 당신. 어머니 생각 많이 하시는구나. 최고. 딸과 함께 운동하고 장 보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. 세심한 딸 덕분에 적적할 틈이 없다. 무릎에 좋다는 음식 좀 사서 엄마들이랑 같이 해먹으려고요. 걷기 좋아하는 어머니가 고작 한층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다? 계단에 관절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꼭 저렇게 엘리베이터 타세요. 선배님 걸으시고. 아니, 저는 또 젊잖아요. 네, 아직까지는. 네. 검사 결과는 반대인데. 아픈데 찌른다 또. 외모가 젊다는 말씀이신 거죠?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관리해야 된다. 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엄마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갖고. 네, 지금 막 어지러워지래요. 지금 어지러워지래요. 지금. 네.